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시티, 끝나시티를 한 거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 뜨는 거는 먼저 시간에 했고, 그래서 오늘은 엽솔기를 제가 한쪽을 먼저 꿰맸어요. 그래서 쫙 꿰매고, 그다음에 끈도 하나는 제가 떴어요.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먼저 꿰매는 거. 옆에 실, 처음에 실을 좀 남겨놓으셨으면 이걸로 하면 되고요. 없으시면 새로 이어서 바늘에 껴서 꿰매면 돼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돗바늘에 끼고 매듭이 중간에 없어야 되니까 매듭은 다 풀어주시고요. 묶어놓은 거 여기 모두 풀고 얘를 풀어서 실이 이렇게 여러 가닥을 꼬아놓은 거라 열 풀려요. 얘네들은 이렇게 뜰 꿰맬 때 계속 같은 방향으로 하면은 풀리니까 얘를 이렇게 돌돌돌돌 해서 꼬아주셔야 실이 예, 고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꼬아주고 그다음에 이쪽에 실 달려 있는 쪽 말고 실 없는 쪽 내가 딱한코 시접을 잡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위로 올라와 있죠, 실이 이쪽은. 그러면 얘를 위에서 아래로 하나 다한 단하고 한 코를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이쪽은 아래서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시접 다 묶고 그래서 동글동글 동그랗게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또한번 들어가서 위로 한 가닥. 그리고 이쪽도 여기서 할 때는 여기 끝에 단을 맞춰주기 위해서 같은 라인을 잡게끔 이렇게 맞춰주셔요. 그래서 경계선을 딱 맞추고, 그 다음에 한 칸씩. 지금 실 기준 나온 데 들어가서 위로 한 가닥, 다시 여기 나온 데 들어가서 위로 한 가닥. 그러니까 처음만 기준을 잘 잡으시면 그 위로 하나씩 지그재그 이렇게 꿰매주시면 돼요. 지금 처음 제가 이렇게 얼기설기 약간 느슨하게 하죠. 코를 잘 어디 위치인지 보고자 해서 그러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뜬 다음에 얘를 쭉 당겨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당겨서 이 느낌, 처음에 뜬 느낌까지는 맞춰주셔야 이렇게 해서 쭉또 다시 안 보이면 살짝 그래서 그 전에 들어갔던 구멍 들어가서 위로 한 가닥. 쪽에도 위로 한 가닥.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해서 끝에 어느 정도 갔을 때 단수를 딱 맞춰주시면 돼요. 혹시나 이거를 딱 길이 단수 세서 했는데 그래도 한두 단 모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긴 칸을 두 칸, 짧은 칸은 한 단. 이렇게 해서 맞춰주셔서 뜨시면 쭉. 뜨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다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끈 뜨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끈은 배색을 했으니까 다른 실로 70코를 잡았어요. 이렇게 길이로 코를 잡고 3단 뜨고 단추 구멍 만들고 3단 뜨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코
응? 여유 있게 실 잡고 일반 코로 70코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70코 쭉 만든 다음에 3단을 겉뜨기 하고 단축구멍 조절할 수 있는 단축구멍. 저 조절 안 하고 그냥 끈을 부착하실 거면은 구멍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혹시 이거를 사이즈를 모를 경우에 줄였다 늘렸다 구멍을 두 개를 해서 어깨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구멍으로 했어요. 그래서 70코를 만들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70코 떴고 이제는 가터뜨기. 그러니까 겉뜨기 3단을 뜨세요. 3단을 짧은 실에 남겨놓고 긴 실로. 네, 겉뜨기 3단. 가터뜨기니까 겉뜨기 3단을 쭉 뜨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단 떴어요. 겉뜨기 3단 뜨니까 가터줄기 한줄 나오고 반 나와서 여기 겉뜨기 한번 가면서 구멍, 단축구멍을 앞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4코를 뜨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왼코 줄이기로 해서 2코를 같이 뜨세요. 코를 같이 뜨고 하늘 위에 하나, 그 다음에 겉뜨기 다시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번에도 두코 같이 뜨고 하늘 위에 한 번. 그러면 요거가 이제 단축구멍 위치가 하나 두개 생겨서 여기다 꼽느냐 여기다 꼽느냐에 따라서 옷 길이가 어깨 길이가 달라지니까 예,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겉뜨기 이제 또쭉 뜨고 겉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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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단이죠? 겉겉겉 정리하고 두단더 뜨고 마무리 코막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뜨고 겉뜨기 때 이쪽 방향에서 갈때 코막음을 해서 양쪽이 똑같게 해서 끈을 두 개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지금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요걸로 지금 요쪽 면하고 요쪽 면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렇게 결이 깔끔하게 돼 있는 부분을 겉으로 이쪽을 안으로 해서 요렇게 뒤에 붙이고 앞은 넘어와서 단추를 껴도 되고 거꾸로 앞에를 꿰매고 뒤로 넘어가서 해도 상관은 없죠. 이거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쭉 제가 다 떠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와서 여기 단축구멍 나오는 무늬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뒷면에서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뒷면에서 왔어요. 그럼 이렇게 실한 가닥 걸려 있는 거를 그냥 여기 평상시 뜨던 대로 구멍 뻥 뚫리게 겉뜨기를 해주시면 얘가 단축구멍을 할 수가 있어요. 구멍이 크게 큼직하니 다시요. 두개 있으니까 이쪽에 한번더 이렇게 크게 얘를 겉뜨기 보면은 겉뜨기 다 뜨고 앞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돌리고 다시 겉뜨기 겉뜨기 두단 뜨고 마무리하면 돼요. 왕복이죠. 이렇게 구멍 구멍 두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뜨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단추를 달아 볼게요. 얘를 옷에다가 달고 단추도 달고 얘는 지금 꿰매는 중이라 마무리 샷은 앞에 달려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얘는 제가 이따가 꾸밀 거고
하고요. 이쪽에 한 번, 하나 돼 있는 쪽. 이쪽에 뒷면에서, 뒷면, 요렇게 반 접었을 때, 앞판지판을 붙였을 때, 요렇게 앞에 요산 있죠? 가슴 부분에 있는 산 꼭대기 요 부분하고, 요 뒷면에서도 약간 요쪽에서 비스듬히 되는 부분에, 이 거를 돗바늘에 껴서, 빼야 되겠네요. 여기 끝에 머리 처음하고 끝에 마무리할 때실좀 넉넉하게 남기신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 꾸미면 돼요. 이렇게 바늘에 껴서 얘를 안쪽으로 요 색깔만큼만 딱 돼서 겹쳐서 위치를 딱 하신 다음에 너무 멀어도 목에서 자꾸 흘러내릴 수 있고요. 너무 가까워도 조금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안쪽에서 먼저 요 실을 가지고 꿰매주시고 같은 색깔 있는데 꿰매야 덜 티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살짝살짝 감침질 하는 식으로 밑은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색이 배색 부분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칸씩 떠주세요. 이 실은 그냥 나중에 필요 없는 실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감침질로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끈은 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색깔이잖아요. 같은 색깔 바느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푹푹 튼튼하게 박음질 하던 식으로 여기 끝은 한번더 이렇게 확실하게 반대편에서 이쪽을 잡아주시고 한번더 이렇게 잡아서 매주신 다음에 이제는 안쪽으로 요 네모 칸을 다 메꾼다 생각해서 이렇게 꿰매 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고 여기도 이쪽 끝도 여기를 끝을 안 벌어지게 딱 조여준다 생각해서 여기를 한두번 정도 같은 구멍을 이렇게 찡거 주시고 이 안쪽으로 가서 여기도 한번더 옆에 또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 다 꾸며진 상태에서 양끝을 조였죠.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실은 바늘은 안으로 넣어서 안에서 실 정리에다가 매듭 찍고 끝 그래서 매듭을 쳐서 정리를 해주시고 실은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간 다음에 쭉 당겨서 여기서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주시고 이 실도 나중에 다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앞으로 왔을 때이 상태가 된 것을 여기다 이제 단추를 하나 달아볼게요. 그러면 단추는 여기 소매 여기 부위 약간 산으로 경사를 뜨기 한 끝머리 끝에 여기 딱 모서리 된요 부분에다가 단추를 하나 딱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붙여주시면 바늘 일반 바느질하는 바늘에 실이 색상이 맞는 게 없을 경우에는 뜯은 실 이게 여러 가닥으로 돼 있어요. 이 여러 가닥 돼 있는 거를 갈라서 자 풀러서 이 중에 한 겹, 두 겹이나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바느질에다가 한 겹으로 해서 일단은 끝을 두 겹으로 묶었어요. 두 겹으로 한 상태에서 매듭을 치시고 요 지저분한 끝은 살짝 잘라주시면 되죠. 여기는 조금 잘라주시고 내가 단추를 달고 싶은 위치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땀한 다음에 이 끝머리를 이게 두 겹이기 때문에 요 사이로 들어가시면 돼요. 사이로 들어가서 얘를 쭉 당기고 그러면
바늘이 안 빠지죠, 실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넣고, 넣어서 얘를 튼튼하게 여러 번 들어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식으로. 이거를 바느질 땀 트는 것처럼 하면 약간 밀리니까 넣었다가 다시 뒤로 가고 다시 위로 올라오고 두 겹이라 한 서너 번 해주시면 튼튼해요. 이렇게 해서 쭉몇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로 들어가서 굳이 기둥을 안 해도 괜찮은데요. 혹시 기둥을 하시고 싶으시면 요 사이에 단추와 원단 사이를 나와서 여기를 한 번, 두번 감아주신 다음에 다시 뒤로 들어가서 실 정리하면 끝나요. 그래서 실을 여기 몸판에다가 한번 땀을 뜬 다음에 실을 감아서 매듭을 해주셔야 매듭이 여기 고정이 되고 안 풀리죠? 그 다음에 약간 몇 번. 다른 데로 지그재그로 가서 숨겨주시고 같은 색깔 쪽으로 가야 잘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가신 다음에 실을 끊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딱 반대쪽도 똑같이 따라 하시면 예, 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넘어와서 단추를 미리 맞춰서 긴 쪽, 여기 위로 꽂으면 좀 짧게 나오죠? 이것도 밑으로 끼면 요게 좀 길어지고 옷에 입는 아이에 맞춰서 네,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